4월 첫째 주 챔피언스 과연 영광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월 첫째 주 챔피언스 트로피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까요? 축하합니다. 비투비. 네, 아, 축하합니다. 비투비. 아, 감사합니다. 예, 조금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예. 네, 자, 아, 네. 이번에도 네, 생각도 안 하고 못하고 있었는데 네, 네. 일단 네, 일단 그럼 네. 저희 큐브 네, 네. 홍승성 회장님과 네, 박정민 대표님 그리고 노한트 부사장님 그리고 홍인아 부사장님 그리고 또 B2B 팀 용보경, 지태경, 뭐 배우경, 대겸이, 태민이 너무나 고맙고 네. 무엇보다 우리 B2B 멜로디 너무 사랑. 멜로디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저번 활동 때 쇼 챔피언에서 네. 저 네. 빼놓고 아하. 1위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까지 이제 완전체로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우리 성진 씨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제가 그러면 아까 1위 공약을 했었거든요. 네. 창섭이 형이랑 얼굴 문대기. 아, 좋아요. 네. 자, 갑니다. 3, 2, 1. 막문대, 막문대. 아, 정말 1위 너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왜, 은근히 창피해요? 아, 네, 창피하네요. 제가 형으로서, 네. 아,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B2B 앵콜송 준비해주시기 바라면서. 네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역시 쇼 챔피언 함께 합니다. 진정 즐기자는 쇼 챔피언!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와!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멜로디! 차가운 계절은 지나고 봄이 더 찾아왔죠. 이렇게 시린 겨울은 우린 잘 버텨냈네요. 해야 할 것들은 너무 넘쳐나지만 계절의 봄을 안으로 또 이겨내야죠. Remember that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갔죠. 어제의 추억인 내일은 그저 잊혀지기를. 겨울날 걸음을 옮기죠. 봄날의 밤 공기를 마시며 봄바람에 내 맘을 달래보다 습관처럼 걸었던 거리에 바쁜 계절의 향기만 남아 그녀가 자꾸만 자꾸만 생각이 나 눈물이 나네요. 눈물만 나네요. Remember that. 와, 고마워요. 고마워. 오랜 시간 알아 단단 더 녹아 내리고 예전의 방법 그 속에 미련인지 알 수 없는 지금 기분은 시간을 되돌려줘. 지금 난 그대로 돌아와 있어. Yeah.